이 세상 이치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드는데 이것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고 또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좀 수월해지는 게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막 너무 고통이고 너무 힘드는데 이것이 이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익숙해지면은 하나도 힘든 게 아닌 것이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이 세상 이치와는 다르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시차 극복입니다. 제가 뭐 지난 수년 동안에 코스타나 뭐 외국 집회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꼭 한 서너 차례씩은 외국을 방문을 하고 또 그럴 때마다 겪어야 되는 게 이 시차인데 이제는 좀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희한하게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시차 극복입니다. 그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이것이 더 힘들어진다더니 저는 아직도 젊은데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한 6시, 7시 잠깐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그 잠이 들어가지고 한 12시나 12시 반에 이제 눈이 떠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이 안 와요. 한 두세 시간만 더 자주면은 저는 한 3시까지만 그 수면이 채워지면 크게 지장을 안 받고 사는데 한 12시 이렇게 눈이 떠지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일 지금 막 할 일이 잔뜩 있는데 이렇게 12시부터 안 자고 설치고 나면은 막 그 다음날 눈에 핏발이 서고 이러면 상대방한테도 민망하고 이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시차라는 게 뭡니까? 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는 12시간만 하면 돼요. 삽시간에 한국으로 왔는데 그런데 내 정신적인 문제, 내 정서적인 문제, 또 내 이 익숙함의 문제는 그렇게 빨리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12시간 만에 한국에 왔지만 내 모든 건 지금 미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국이 낮으면 내 생체 리듬도 낮이고 미국이 밤이면 여기가 아무리 대낮같이 밝아도 여전히 미국의 그 리듬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시차들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나 자신이 너무 미워요. 아니 내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 왜 내가 아직도 그 미국의 그 습관, 미국에 익숙한 거에 거기에 내가 익숙해져야 되느냐는 뭐 어김없어요. 보면은 졸린다 그러면 그건 그쪽 시간으로 밤 10시, 11시 뭐 어김없습니다. 새벽에 눈 딱 떠져서 보면은 12시에 눈 떠서 보면은 그쪽 시간으로 오후에 가장 그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게 시차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데는 그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 30분 걸렸을까요? 1시간 걸렸을까요? 삽시간에 홍해를 건넜지만 그러나 그들의 오랜 노예 근성, 그들의 오랜 그 이집트에서의 그런 생활 습성은 삽시간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광야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몸은 이미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몸은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데 장애물이 다 없어졌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노예 근성, 마음은 이집트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는 과정이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영적 진리가 뭔가 하면은요. 시차라는 게 이게 지금 몸은 제가 한국에 와 있는데 여전히 제가 미국 생활에 익숙한 그 패턴으로 가는데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낮에 아무리 졸려도 아유, 본능인데 어떻게 자자 그러면은 안 돼요. 물론 완전히 그렇게 내버려둬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너무 무서운 진리예요. 성화가 뭡니까? 여러분이 막 아무리 제멋대로 살고 아무리 흙탕물을 뒤집는 같이 살아도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뭐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단축시키는 노력, 이게 성화예요. 낮에 아무리 졸려도
내 몸이 지금 한국으로는 이게 대낮인데 미국으로는 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졸릴 때 그걸 본능에 맡기고 자버리면 안 돼요. 그날 저녁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싸워야 돼요. 허벅지를 꼬집고 안 되면 막 송곳으로 찌르고 도저히 안 되면 나가버리고 햇볕을 쬐고 밤에는 아무리 정신이 말똥말똥해도 막 커튼 다 치고 어둠 다 만들고 막 억지로 잠을 청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뭐 몰라서 못 했나? 그거 뭐 원했던 몇 가지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진 게 뭐예요? 마음은 뻔한데 몸이 따라가 주질 않아요. 미운 놈은 여전히 밉고 이쁜 놈은 여전히 이뻐요. 그리고 이것이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마음에서 이렇게 울컥하는 분노가 생겨요. 왜 나만 이래야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지들을 위해서 사는데 맨날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그런 반발심이 마음에서 막 생겨요. 이게 막 자꾸 생기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미워져요. 괜히 가르쳐줘가지고 갈등하게 만든다고. 모를 때는 속이라도 편했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게 그게 여러분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시차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 땅이 더 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그 인내입니다. 인내. 첫날 말씀드렸죠? 14장 4절 할 때 이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사랑의 항목 15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의 속성이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오늘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물론 이 세 가지 항목이 각각의 뉘앙스가 다르고 단어가 다른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을 말할 때 인내랑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으면 그거 인내입니다. 남에게도 기다려줘야 되지만 나 자신도 기다려줘야 돼.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보면 저건 목사님 실수인데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 이야기를 왜 꺼낼까? 저건 좀 아닌데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면요. 설교할 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집에 가서 묵상을 하고 점검을 하고 간혹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간혹 제 설교를 또 들어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파요.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했을까 도대체? 이걸 물을 수도 없고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고대목을 삭제해달라 이것도 어려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저를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일 설교할 때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안 나오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을 기다려줘야 된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도 이게 인내랑 그 같은 범주에 속하는 그 항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 7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이 참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테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본문 그대로 참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나오는 단어가 그것인데요. 이러므로 나도 참지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렇게 할 때 이게 나오는 참지 못하여 하는 이게 바로 스테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스테고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고라는 단어가 글자 그대로 참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이게 그냥 참는다는 뜻으로만 설명을 했다면 앞에 있는 오래 참고라는 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테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니까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어주다. 아마 중복을 바울이 분명히 피했었다면 이스테고라는 단어 중에 이 덮어주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뭐 의견들이 다 다르지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이 덮어주다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고 이게 바울이 이 스테고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덮어주다라는 뜻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표현했다면 앞에 나와 있는 4절에 있는 오래 참고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오래 참고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상대방에 대한 보복하지 않는 태도, 이게 오래 참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보다도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가 뭡니까? 그냥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요, 말이 쉽지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양식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가 자연스러웠던가요? 그걸 덮어줄 때가 자연스러웠던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화해가지고 박집사 그 김권사 알지? 그게 인간이야 그게? 어? 내가 오늘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알아? 내가 말이지 그러고 막 30분 쏟아 놓을 때가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물밑에 밀려오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막 뭔가를 해낸 듯한 뿌듯함이 밀려오고 아 이제 그때부터는 평안해서 잠도 잘 오고 그렇던가요? 이것을 덮어주기 위하여 안간힘을 쓸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어렵지 않을 텐데 이 질문은. 우리는요 덮어줄 때가 힘들어요. 까발질 때가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건 이건 너무 어색한 일이에요. 이건 너무 내게는 버거운 일이에요. 참았다가 한 일주일 참았다가 못 참고 이렇게 탁 터뜨리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막 아, 살 것 같다. 진작 이럴 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덮어주다라는 이것은 이 땅의 그 법칙이 아닙니다. 그 애를 키워보면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애가 셋이니까요. 이제 그 둘째나 셋째를 나무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포를 많이 쓰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엄포를 가끔씩 놓는데 이제 막 야단쳐놓고는 매를 들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너 이거 매를 맞아야 될 문제야, 이게. 그러고는 이제 큰 애를 불러요. 지원아, 매 찾아와, 매. 때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요, 저기 구석진 때 있는 애가 막 사력을 다해서 달려와요. 뭐 신문 가져와라, 뭐 다른 식으로 안 합니다, 얘가. 그런데 동생 때리기 위해서 매를 찾아오라 그러면요, 막 후다닥 그때부터 바빠요. 막 이 안 찾아지면 얘가 막 견딜 수 있어요. 왜 이 찾는 사이 아빠 마음 변하면 안 되니까 막 어디 갔지 그러면서 막 다 뒤지다가 정 못 찾으면은요 부엌에 가지고 그냥 밥 주걱이라도 들고 와요. 그 아빠 지금 매가 없는데 이거라도 쓰라고 이렇게 갖고 오면 그 얼마나 그 얄미운지 아세요 이게? 나 얘를 때릴 마음이 없는데 지금 진짜 웃기는 건요 항상. 지가 찾아온 고거로 자기가 맞아요, 항상.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커지니까 얘가 변하는 거예요. 매 찾아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야단을 치면 슬그머니 와서 편을 들어줘요.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옛날에 걔가 아니더라고요. 철이 든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거가 이렇게 덮고 넘어가지는 걸 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덮어준다 할 때에 이게 뭐가 전제가 됩니까? 덮어준다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게 전제예요. 분명히 상대방이 허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서 그 함이라는 인물 아시죠? 노아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이 술이 취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추한 짓을 했어요. 그걸 폭로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함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사실은. 함이 여러분 없는 거 지어냈습니까? 모함했습니까? 아버지가 안 그랬는데 아버지를 모함하려고 얘가 없는 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는 허물을 본 걸 그대로 까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기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모함을 한 것도 아니고 본 거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것을 까발켰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짓을 한 사람보다도 그것을 까발킨 사람이 저주를 받으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자꾸 공이 공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 틀린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대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는 거예요. 그 박집사가 그래서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여기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함이 틀린 말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상위적인 개념.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랑 없는 태도가 공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 자꾸 함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공의 그러면서 여러분 전화로 수군거리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 말의 명분을 자꾸 찾아요. 사랑해서 그런다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그 사람을 아껴서 하는 말인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덮어줄 능력이 없어서 까발키는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교회가 뭐 공의, 어? 내가 말이지 우리 교회가 공의가 세워지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인데 교회가 이래서 돼? 그 사람 말이 다 맞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항상 문제 많은 교회는 멀쩡한데 공의 까발키는 사람이 항상 어려움이 오는 게 이게 희한한 천국의 법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거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포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눌 때 배웠잖아요. 그것이 비록 은사,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랄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포장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법칙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요, 하나님의 법칙이 통용이 되지 않아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인터넷을 가보면은 이게 막 폭로전이에요. 최근에도 무슨 2PM인가 저는 그 생전에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걔가 뭐 보니까 철이 없더라고요. 그 뭐 연습생으로 와가지고 그 18살인지 19살인지 와가지고 뭐 한국이 싫다 그러고 이렇게 뭐 그 옛날에 쓴 글인데 어떻게 그것을 추적해냈는지 몰라도 다 까발키고 나서 막 언론에서 그걸 연일 대석 특필해가지고 쫓겨나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군대 문제가 워낙 민감하듯이 우리는 또 이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걸 가지고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고 해수도 안 되지만 한 가지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건 섬뜩하다는 거예요. 내가 3년 전에 열받아갖고 올린 글이 어떤 게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 짜증내면서 쓴 글이 있으면 여러분 다 좀 지워주시고 잊어주시기를 바래요. 이 세상의 법칙은요, 폭로예요. 까발켜요. 오늘 한 것도 아닌데, 3년 전에 한 건데, 10년 전에 한 건데,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이런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요, 교회도. 그래서 막 교회도 막 폭로하는 게 그게 막 멋진 것 같고,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함과 같은 우를 범하는 성도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기가 말하는 사안은 전부 맞는 이야기인데, 전부 자기는 틀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총체적으로는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면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 주님의 배려를 보세요. 누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살짝 가가지고 본인만 그것을 깨닫더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그 다음 보세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는 비겁해요. 조용히 그 사람에 가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폭로해. 공이 그러면서. 잠언 10장 12절에도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함과 같은 공이 그렇게 악세움에 폭로하는 짓은 안 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대충 사랑하면 허물이 덮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 스테고라는 단어는 그 지탱한다, 또 개인의 짐을 져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두 번째 덮어주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 나오는 속성이 뭡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서 이 믿는다 할 때 믿음은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믿음은 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뢰관계, 대인관계에서의 그 신뢰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이거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은 이웃이 무슨 짓을 해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믿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들어보세요. 실망스러운 행위를 상대방이 했을지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랍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김남준 목사님은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선으로 해석하려는 착한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모든 것을 나쁘게 해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선하게 행동을 해도 지금 뭔가 있을 거야, 의도가 있을 거야. 모든 그 마음의 그 미움이 자리를 잡으면 모든 걸 나쁘게 해석하고 악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랑 관계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선하게 해석하려는 착한 의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착하게 해석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악하게 해석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악하게 해석하면은 이것만큼 그 불편한 게 없어요. 악하게 해석을 당하는 상대방보다 자기가 더 괴로워요.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게 의처증 아닙니까? 의부증 아닙니까? 사사건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이 또 무슨 루즈가 막 보여지는 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이게 또 어느 여자랑 히히다 끓이고 왔는지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것. 이게 본인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제 교역자들과 직원을 합하면은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고 교역자들이 있지만 제일 고마운 직원이 또 제일 고마운 교역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뭐 저한테 뭐 밥 사주고 날마다 와가지고 뭐 아부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맨날 그렇게 스승되는 사람이 제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가도록 행동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면 100% 다 믿어지도록 행동해주는 사람. 전 그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당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뭐 보너스도 듬뿍 드리도록 하고 막 월급도 듬뿍 드리도록 하고 일거리는 지금의 반으로 줄여드리고 뭐 특세만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가서 자라 그러고 쉬게 만들고 뭐 이렇게 제가 부교역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만 저는 압니다. 그런 게 배려가 아니고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가 뭐냐 하면은 저분들이 이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저를 실망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그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믿음을 제공하는 몸부림이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상대방이 내게 믿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비록 상대방이 하는 사사건건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짓을 그가 제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허물을 덮으며 신뢰하려고 애쓰는 몸부림,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으로 해석하려는 의지, 그리고 상대방이 비록 실망스러운 행위를 했더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몸부림,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한 대상이 있다면, 존재가 있다면 부모님이에요. 앞에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되지만 유일하게 되는 존재가 부모예요. 부모들이 우리의 허물을 얼마나 많이 덮어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것을 믿으며 하는 이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식이 내가 지금 질껏 눈 감아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어머니 역할이, 아버지 역할이 내게 수행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을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가 힘을 발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까? 갈란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이 부분은 지금 바울이 무슨 거창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피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아시잖아요. 병들었어요. 깊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병이 아니에요. 합병증이에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거는 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실망시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성껏 사랑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행위, 이게 모든 것을 믿으며에 해당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참담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 자기에게 실망을 안겨다준 고린도 교회 성도지만 그러나 바울이 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변질했지만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것, 오늘도 고린도 교회는 병들고 타락했고 부패했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었어도 그 하나님의 교회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이 회복이 되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사랑이 회복되면은 그 변질된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현실적으로 교회의 모습은 참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비록 사지를 잘 가누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있지만 아무도 스티븐 호킹 박사를 초라한 인간이다 말할 수 없는 건 그가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고 한국 교회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저희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목숨을 내다 바칠 만큼 소중히 여겼던 교회. 금식기도 하면서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신 게 우리 아버지인데 한국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심정, 이게 모든 것을 믿음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심합니까? 자녀들이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수없이 속였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이제 신뢰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이제는 이건 안 된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세요? 모든 것을 믿음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는가 하면 먼저 내가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다음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열두 제자를 갈아치웠으면 열두 분도 더 갈아치웠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위로가 필요한 십자가 상에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그 상황에 자기를 냉정하게 부인해버린 인간이 그게 베드로예요. 안 되는구나. 끝까지 기다려줘도 안 되는구나. 끝까지 기다려줘도 돌아오는 건 실망밖에 없구나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신 게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만나야 될 사람, 찾아야 될 사람 수없이 많지만 먼저 찾아 위로해 주신 대상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이 찬송을 부르면 자꾸 어떻게든 눈물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 장면을 이렇게 좀 떠올려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찬송가 135장인데요. 우리 갑자기 부탁을 해서 반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간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실 때 3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에게 자꾸 그렇게 혜택을 베푸는 줄만 아는, 내가 허물을 덮어주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억울했는데 아니더군요. 내가 먼저 이 혜택을 내가 받았더군요. 주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었더군요.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주셨네. 그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보세요.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 뭡니까?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저는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설교를 준비하고 하루 온종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항상 저녁에 하나 없이 10시 설교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어김없이 십자가가 남아요. 희한한 일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근래에. 근데 희한하게도 사랑의 속성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항상 맨 마지막에 각인되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믿음의 문제예요. 왜 사랑이 힘듭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한 1, 2분만 조용히 눈을 감고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덮어주는 행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왜 나는 남편이나 아내의 허물이 잘 안 덮어질까요? 이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내게 실망을 시켰어도, 비록 상대방이 내게 믿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했어도 여전히 믿음이 나오는 게, 그게 그래서 선한 의도로 상대방 행동을 해석하는 게, 그게 모든 것을 믿음에 할 때 믿음의 의미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십자가가 각인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의지로 몸부림쳐서 자꾸 그것을 구현시키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사랑에 대한 속성은 내일이면 끝납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시차가 안 바뀌는데. 천국 백성으로 각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이 더 좋은데.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시차가 바뀌지 않은 인생과 같은 거예요. 내일 지나고 나서 우리 어떡할 거예요? 이 시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는 나의 모든 허물을 덮는 주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대가 지불이 따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각인된 십자가에다가 좀 끔찍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오버랩 시켜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올라가실 차례예요. 힘드세요? 거부하고 싶으세요?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않고는 가정회복은 없습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허다한 허물이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올라가세요. 지금 올라가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그럼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원망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죽었는데. 죽은 신중만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십자가의 의미, 그 중에 허다한 허물을 덮는 주님의 사랑의 의미, 모든 것을 믿는,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의미가 십자가에 녹아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다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새겨보세요.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독생자 사랑은 흔한 허물을 덮는다 하시는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정결케 하네. 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 누구,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누구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위하여, 태신자를 위하여 우리 합심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 하나님, 내 장모님에게, 내 장인어른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회복은 이 사랑의 회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부복하며 나가기로 새 생명 축제에 태신자들의 아버지여 영적 탄생이 일어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뿌림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까지 동부하며 나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아버지 은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은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네.